친구들이랑 하루 놀려고 연남동 쪽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미리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공간이 되게 이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찍어봅니다. 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쪽이 약간 갬성 포토존이네. 옐로우 브라운색 소파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 위에 액자랑 되게 잘 어울려. 이쪽은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분위기 있어졌어. 엄청 분위기가 있어졌어. 어디선가 노랏 소리가 들리죠? 저도 처음에 뭔가 했는데 이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보면 저쪽에 턴테이블? 근데 턴테이블처럼 생긴 블루투스 스피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기서 음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꾸며놓으셨더라고요. 뭐 내부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보고 이 집을 조금 비싸더라도 고른 건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는 완전 카페룸이네. 카페룸, 홈카페. 요즘 이렇게 저렇게 원형 테이블에 의자들 다 다른 디자인으로 놓는 게 유행이잖아요. 여기 다 유명한 의자들만 보였네. 전 사실 지금 이 의자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가죽인 것 같은데 너무 독특하고 예쁘지 않나요? 불 켜도 너무 예쁘다. 이런 전구색 조명인 것 같은데 이 조명이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 처음 봤어 이런 저거. 지금 이 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잘 꾸며놓으셨어. 그리고 이렇게 거울 옆에 액자 같은 거 놓는 것도 너무 예쁘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랑 작게 다이닝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유명한 냉장고잖아요.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1인용 냉장고인데 예쁘죠? 저 이 수납장 파란색이랑 노란색 섞인 건가? 초록색 섞인 건가? 다 썼었거든요? 그것도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화이트 버전은 처음 보네? 이런 느낌 있는 포스터들. 사실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이 커튼이 있는 데거든요? 저희가 왜 이 방을 비싼 돈을 주고 예약을 했냐면 여기가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잠겨있구나. 너무 예쁘다. 너무 세상에. 슬리퍼 완전 강하죠? 저기 있는 것들 다 쓸 수 있다 그랬고 여기 보이시나요? 홍대 거리가 한눈에 보이네. 여기서 서방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다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젖었어요. 이따 닦아가지고 애들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테라스 때문에 여기 예약을 한 거예요. 친구 다음 주가 생일이어가지고 이런 레터링 케이크를 또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옷은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짠! 화장도 다 하고 머리도 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 완전 딱인데?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지?
아니 진짜 늙으면 늙을수록 운동해야 되는 거야. 야 나 팔자 팔자. 진짜 나 너랑 나랑 이거 쓰고 소주 아니 이거 커피 이렇게 들고 부대볶음 처음 먹다. 지금 불소리 저희 집 나오시는데 어때요? 지금 친구 좋아. 화이팅! 짠! 여러분 오늘 제가 반미 샌드위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찍는다는 걸 깜빡하고 조금 재료를 먼저 손질을 해버렸어요. 여기 무랑 당근 채 썰어가지고 지금 식초물에 담가놨어요. 식초랑 설탕이랑 소금 조금 넣은 식초물에 지금 절여놓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 닭고기가 들어갈 건데 얘는 좀 부드러워지라고 우유에 한 5분 정도 담가놨습니다. 반미 샌드위치 원래 오늘 아침에 오빠 해주려고 했는데 둘 다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제가 점심으로 해먹어보려고 해요. 사리라차 소스 한 조금. 5분 지나서 씻어줄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단미 모닝 바게트 얘를 노브랜드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사실 반미 샌드위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 먹어보려고 얘를 샀고 단점이 있다면 자꾸 무너지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캐모마일 릴렉서 이거 청이거든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시즌 음료로 겨울인가 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맛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얘랑 이제 탄산수만 타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노브랜드랑 트레이더스에서 파는데 제가 노브랜드에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부터 아주 아주 잘 마시고 있는 템입니다. 이거를 조금만 넣어줘도 맛있어요. 이 정도? 얘에다가 토닉워터만 넣어주면 카페가 따로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오후의 행복이다 이거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꼭 마셔보세요. 진짜 너무 떨어지는데 어떡해.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이 무를 같이 먹어야 맛있네요. 약간 매워요. 먹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맛있어. 맵네. 음료수 마시러 스타벅스 왔습니다. 와 진짜 더워요. 진짜 더워요. 너무 귀엽다. 최고. 오빠는 다바치 크림 프라푸치노 라이트 피치 퍼플 샤워 샤워인가? 어쨌든 그거였는데 와인 마시는 와인 원주 마시는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해. 나 요즘 이런 타티타늄으로 된 거 궁금하다. 소주카 이런 거 접어서 쓰던데. 멋있다. 별거 다 있어. 도끼도 있어. 장갑해버려. 범죄도시 멋있다. 범죄도시. 나 이거 봤어. 이거 우리 스티커 붙일 때 이런 거 봤는데 브랜드 거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건 뭐야? 세트인가? 귀여워. 헉, 야,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게 18,000원이라고? 귀여워. 어, 우리 집 워터 자가다. 이거 뭐야? 와.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툭 걸어. 컬맨 어플 기계 이거 얼마야? 감성 주전자 아니야 이거? 이거 오빠 이거 온도 체크할 수 있는 건가 봐. 완전 딱 1인 여행. 요즘 이거 여기다 반찬 넣는 거야. 여기다 반찬 넣는 거야? 이게 나눠 놓은 게 그거야. 나무나 이런 데다 딱 건 다음에. 우와. 오늘 제가 얘를 사왔어요. 뚜둥. 바로 셀프 염색약. 제가 지금 여기 뽀리가 꽤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두 달 반에 한 번 정도 염색을 늘 가는 미용실에서 하는데 거기가 근데 조금 거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다녔던 데여가지고 제가 내일 꽤 중요한 약속? 있는데 도저히 염색 뿌염하러 거기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셀프 염색약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빠가 해준다 그래가지고 같이 발라보려고 해요.